안녕하세요. 송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보성리예요. 보성리? 네. 좀 생소한 마을이긴 해요. 보성리가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서광리, 구억리, 보성리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가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마을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보성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땅을 소개해 드릴 건데 건축허가 받아진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오수관 있는 땅이에요. 요 땅입니다. 자, 보실까요? 아, 저기 돌로 입구가 되어 있는 저 땅들인가 보다. 여기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버스 정류소도 바로 옆에 있고요. 차 막내가 꽤 많네요. 네,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또 이 동네는 부자 동네라 지금 뭐 지나다니는 차 봐도 뭐 아우디, 벤츠, 뭐 테슬라, 포르쉐 뭐 이러네요. 뭐 그러게요? 네. 비싼 동네예요. 네, 비싼 동네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오수관. 오수관도 있고. 네, 밑에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상수도. 오. 보여주시고. 조건은 다 갖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 허가까지 받아져 있는 땅입니다. 오, 여기 뒤에는 뭐 비닐하우스랑 저기 빌라들밖에 없어서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네. 여기다가 지금 제 그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타운하우스가 10억 밑으로가 없잖아요. 오, 그럼요. 그쵸? 방가들이 하죠. 네, 대부분 막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여기에 땅 사셔가지고 건축하셔도 10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맘대로 디자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도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너가서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는 땅이잖아요. 네, 이 땅입니다. 오, 지금 큰 길에 붙어 있고 지금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만 나온 거죠? 네, 지금 여기가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필지만 이쪽으로 두 필지만 본 토지고 한 필지는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운데 땅,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땅, 그죠? 그렇죠. 도로에서 바라보면 가운데 오른쪽 땅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는 한데 이것저것 하시기 진짜 좋겠다. 여기다가 집도 집이고 상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상가주택 건축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1층은 상가 주시고 2층은 사셔도 되고. 네, 이렇게 길가에 보면은 상가들도 솔찬히 되어 있는 그런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건축허가 받아져 있으니까 바로 예, 건축하셔도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좀 광고하는 금액이 비싸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급하시네요. 매매를 급하게 하셔야 된답니다. 요 정도 힌트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화문의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땅은 이 동네 땅값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네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뭐 3,400만 원씩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급하시니까 네, 여러분들의 그건 잘 감안하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땅이라 딱히 더 크게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저요하고 사면 되는 거죠? 네, 이쪽이 마을 아니거든요. 마을에서 바로 걸어올 수도 있는 거리에 위치한 곳이니까 마을에 붙어있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상가주택은 추천드릴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측량한 표시가 있네요. 아, 요 파란색 여기. 여기서부터 요쪽으로. 요쪽으로. 반 잘라서. 한 필지, 두 필지. 가운데 필지는 100평쯤 되나요? 네, 그건 제가 면적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요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너오세요, 소장님. 매물 정리 해보겠습니다. 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하나는 299제곱미터 90평, 그리고 또 하나는 361제곱미터 109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인데 건축허가 받아져 있기 때문에 타지역분도 매입하실 수가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되겠습니다.
조용한 마을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건축 허가도 받아진 토지고요.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앞에는 전기와 상하수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1분이니까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바닷가가 사계 해안인데요.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보성을 리사무소, 보성 초등학교 두 군데 다 차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 아파트 이제 지어서 분양할 거예요. 한화 포레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하고 영어교육도시가 모두 차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영어교육도시 내에 영어교육도시 상권? 영어교육도시 인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5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영어교육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발전하다 보면 학생 수도 많아질 거고 학생 수도 많아지다 보면 집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동네 땅값이 워낙 비싸졌다 보니까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싶은데 제주도는 단독 살아야지 뭐 공동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학교의 주변에 땅을 살려고 해도 워낙 이렇게 딱 한 90평, 100평짜리 소형 토지가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비싸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조건도 괜찮고 시세 정도에 나온 매물이고 그리고 매도인이 급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보성리에 위치한 건축허가 받아진 소형 토지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